안녕하십니까. 구미시 장애인체육관 운동처방사 장영준입니다. 오늘은 무릎 통증 감소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릎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으로 허벅지 근력 감소가 제일 큰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허벅지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. 먼저 무릎을 90도로 세운 다음 편안하게 눕습니다. 양팔로 허벅지 뒤쪽을 잡은 다음 발끝은 세우고 허벅지를 일자로 쭉 뻗어줍니다. 약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이것을 약 10회 정도 반복합니다. 이 동작을 할 경우에 햄스트링은 늘어나고 허벅지 근육은 수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동작은 하지 직거상 운동입니다. 마찬가지로 바닥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세운 다음 한쪽 다리를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려줍니다.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굽힌 상태에서 약 70도까지 올려줍니다. 그리고 다리를 내릴 때는 바닥에 닿기 전까지 내리고 다시 올려줍니다. 약 15회 정도 반복합니다. 이때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15회씩 3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동작은 레그 익스텐션 동작입니다. 먼저 발끝을 세우고 다리를 쭉 펴면서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줍니다. 이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약 3초 정도 정지한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. 다시 천천히 올리고 이 동작을 약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. 네 번째 동작은 힙 익스텐션 동작입니다. 먼저 팔로 벽을 지지하고 상체를 살짝 숙여줍니다. 이때 다리를 올리면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.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. 약 15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.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리를 올릴 때 허리가 같이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주고 복부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점은 다리를 올릴 때 골반이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골반을 유지하고 다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네, 오늘은 무릎 통증 감소 운동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본인 수준에 맞게 잘 따라하셔서 점차적으로 횟수와 세트 수를 늘린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